뭐 하는 방이야? 사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연 적이야. 아, 너의 생각은 뭐야? 한번더 들려줄게, 그러면은.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너는 오르가즘 느끼면 신음소리 어떻게 내? 야, 그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진짜 오르가즘을 느끼면 남자 같은 목소리로 하게끔 되는데. 이거 참, 나는 그동안 나만 만족하는 성생활을 해왔구나. 저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자, 그러면은 절정 시 어떤 소리를 내야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디스코드 방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정 시의 소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방장의 시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절정에 이르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혹은 어떤 소리를 상상하는지. 자, 채널에 뭐야? 뭐하냐?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너 여기 뭐하는 방인지 모르고 온 거야? 뭐하는 방이야? 사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연 적이야. 너의 생각은 뭐야? 아, 한 번 더 들려줄게, 그러면은. 너 혹시 그 병 있는 거 아니지? 재원아, 뭐 하는 거니? 야, 재원아, 너 온 김에 너도 들려줘 볼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절정 소리는 뭐가 있니? 내 절정 소리? 난 조금 귀여운 편이지. 낮잠밤이라서 밤에는 원래 좀 섹시하게 딱 아이 몰라 이러면서 딱 시작하다가 절정 있던 약간 겜 모해랄까? 이렇게 가야지. 뭐라고? 이렇게 되지. 맹꽁이 울음소리가. 맹꽁이 뭐냐? 아, 저는 이 정도면 되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뭐야, 상태창 외치면서 절정을 가는 애도 있어. 상태창 하면서 딱 절정을 가는 애들 있어. 오늘도 레벨업. 아니, 에이, 여러분 그 초순은 왜 안 와? 맞아, 내가 방도 있는데. 열어놨는데 왜 여러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무나 와 잉잉을 이길 수 있는 절정 소리 여러분들은 낼 수 없단 말입니까? 없긴 하지 솔직히. 왔다. 염정꽃님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은 절정 소리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아, 절정 소리 얘기 중이었어요? 네네네. 잉 들어왔네. 일단은 그러면은 예시를 재원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창! 혹시 이 방이 무슨 방인지 모르고 들어오셨나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대화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좀 더 개방적으로 되면서 모두가 저도, 행복해지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출산 장려가 필요해질 정도로 인구수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 건 알아야지 이런 관계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나 모르고 싶다고 미친놈아. 인간은 미지의 공포라는 게 있어. 이 공포라는 걸 느끼게 돼서 애기를 낳을 시도조차 안 했는데 아, 저 사람은 상태창을 외치면서 절정을 가는구나 이미 알게 되고. 그치.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상태창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구찜! 음식이요? 아구찜! 딱 외쳤는데 갑자기 끝나고 나서 자기야, 아까 아구찜 외친 거 나도 갑자기 아구찜 먹고 싶어지는 걸? 그래서 분위기도 좋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정 소리가 있으신가요? 그냥 아, 이런 소리밖에 나지 않나. 좋습니다. 그럼 무미 건조기 아. 자, 간다! 아. 이런 느낌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힘찬 소리는 낼 수가 없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앞자리가 8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소리를 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기절? 중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근데 여성분의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니었나요? 여성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저희가 이제 채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가 묘사하는 여성분의 소리를 뭐 그래도 괜찮죠? 들어보진 않고 유추해 보건데 네.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대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짧고 굵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유추 예상하기로는 오케이. 이얍!
진짜 뭔 소리야. 이 정도로 끝이 나지 않을까. 죄송한데 타임. 아 다락버씨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도 이제 위에 계신 분이랑 대충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아시는데 다락방님이 생각하는 이제 절정의 소리는 어떤 게 있으신지. 오 상당히 발라드스러운데요. 사류진님 그러면 어떤 소리를 내실 건가요? 차오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짠돌이님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돈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날 썼던 데이트 비용을 말합니다. 아 데이트 비용을 말한다? 예시를 네, 들어주시면은? 네. 아 숙소비 6만 원 거기다 여기 어때 혜택으로 받은 30% 깎으면 그걸 이제 절반 페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오 예. 그러면은 짠돌이님 조금 다시 이따 물어볼 테니까 그 쿠폰 네. 할인가 그 다음에 뭐 더치페이면 더치페이 그래서 이런 거 싹 계산해서 절정 네. 소리를 정리해 놓으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 그거를 혹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채팅에서 뇌절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뇌절해야 되는 컨텐츠예요. 만약에 찐텐을 하는 순간 터집니다. 유튜브 컨텐츠 각으로 뽑아먹기 참 좋은 형인데 사라지면 좀 아쉽거든요. 저기요? 하회탈입니다. 모쏠하다 찐다고요? 아 네. 제 오른손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발표를 할까 합니다. 네. 뭐 슈퍼마리오야? 뭐야? 그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는데? 아니 점수를 줄 때릴 생각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 그럼 수도... 점수는 훗날에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그거 진짜 히트네요 완전. 한번 나중에 꼭 물어보시고 후기 제 방송에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있을 수 없는 피날레를 지휘를 저는 재원이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3-2-1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최대한 길게 계속 반복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지휘자라는 게 너무 멋있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맞게 될 줄은 몰랐고요. 3, 2, 2 고려할 텐데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안 부끄러워요. 괜히 눈치 보면서 하는 거 보고 해야지 하다가 자신의 소리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짠두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계산 결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55,000원 더치페이 할인 쿠폰 12개월 할부로 총 32,000원 썼습니다. 카푸 하세요? 뭔 음식으로 12개월 할부를 하세요? 아니 너무 짠돌인데 진짜. 갑니다 이제. 빰빰빰빰빠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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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누나가 여성이 보기에 우리들 어때? 나름 멋있다랄까? 자 맞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는 견자이의 소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장 마음에 드신 정확히 1등과 꼴등 저 3만원 더 쓸 수 있습니다. 보신 분은 저희한테 썼죠. 본인은 이건 수입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야 무슨 혹시 절정 소리에다가 돈까지 갖다 바친 미친놈 있어. 혹시 나도? 재미로 하는 컨텐츠인데 돈은 조금 선 넘지 않았나 하는 괜찮습니다 생각이... 괜찮습니다. 저는 1등 사류진님이고요 꼴등은 아니고요. 이상. 1등 사류진님 꼴등이 누구였죠? 너요. 저요? 네네 애기 강아지가 되게 끼긴거리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려서 약간 어디가 좀 이제 아픈 것처럼. 제가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직하게 직조에는 신랄하면서 처여한 신음 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디에 뭘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절정 소리가 어땠는지 들어보게 되니까 세상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저도 참고하여서 나중에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늘 소파에서 쪽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와나나 방송 키고 있네 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흥미로운 과학 주제를 연구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 주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실 우리 모든 MZ세대 영한 분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거든요. 이 친구 오늘 또한 건강하네 하면서 여기에 또 참여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유튜브 각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겸에 여러분들 견자이 스튜디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출산하면 여러분들이 장려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뭔 상관이냐고. 야, 그러니까 절정 하나, 소리랑 둘, 미친놈아 셋, 출산 장려 고생했습니다. 야!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강한 성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